명품이라고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티셔츠를 사줬는데 어이 되게 불편하더라고. 어, 밥 먹을 때마다 자꾸 밑에 쳐다봐야 하고 어? 뭐 흘릴까봐. 어? 아 그게 있어 비싼 옷. 비싼 옷은 아우 내가 불편하더라고. 그거 어, 예 드라 맞아요. 그 목사님 맞아. 그 제가 식사하고 와갖고 어? 좀 뭐 묻혔다고 드라이 밖에 안 돼. 드라이 아니 집에서 빨아 그냥 손빨래로 안 된대. 아니 다 버려요. 예 옷이 못 쓴대요. 아니 그냥 작업복을 입고 다니지 막 그러고 있으면서 한번 빨고 나면 작업복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어, 아유 제가 입는 그 티셔츠들이요 만 원이 넘는 게 없어. 5천 원 이하야. 4,800원 4,600원짜리 잘 써먹지. 너무 잘 써. 너무 잘 써먹지. 사람들 많죠? 지금 시간에? 약 1km 앞 시속 110km 구간까지 시작됐다. 주차하시는 게요? 약 500m 앞 시속 11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. 11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데구나. 클리오죠? 클레오인가? 클리오? 클리오. 클리오. 네. 클리오. 차도 작고 다 좋은데 네. 차가 작은 게 단점이야. 아, 아이고 그 정도면 큰 거 아니에요? 저기 경차보다 크잖아요. 꼭 세단 아니어도 두 분이 두 분이 타고 다니시는데 뭐 차가 뭐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LTV가 안 나가고요. 너무 이게 장고 잘 넘어서 세금만 내면 기름도 좀. 오 목사님이 또 차를 잘 또 다루시잖아요. 급하게 안 타시고 스무스하게. 옛날에는 그 코로나 걸리면 그걸 막 추적했잖아요. 어디서 걸렸나 막 이런 거 설문조사하고 막.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뭐 감기가 됐나 봐요. 아 감기에 맞아. 달고 사는 거지 뭐. 그러면 이제 면역력 생기면 이제 그만이야. 코로나 일단은 예 백신. 백신을 저 굳이 안 맞아도 되나? 백신 한 번도 안 맞았어. 백신은 지금 백신이 안 나왔던데. 아 그래요? 나 저기 뭐 코로나인데 백신 안 맞히고 약 조제해 주더라고. 아 걸리면 뭐 약 저 백신이 필요가 없는 거고. 그렇지. 걸리기 전에 맞아야지 백신을. 그렇지. 걸리기 전에 맞아야지. 중국 애들이 그런 거 잘 만든 것 같아요. 바이러스 이런 거. 중국에 이번에 보니까 뭐 손하고 뭐 문둥병처럼 썩어가는 그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던데. 뭔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자연적으로는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. 바이러스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많죠. 아, 도착하셨어요? 어, 어디로 이동하세요? 어디 뭐 대청호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이 다니셨을 거고.
용각산인가요? 용각산? 그 목에다 이렇게 넣으면 용각산이 작용이 뭐 어떤 작용하는 거죠? 이게 가래를 없애는 건가? 그런 거야 아마. 바쁘시겠어요. 이제 가을이라 대여가 더 많아질 건데 차량이 많잖아요. 이제 많이 잡혔나 보네요. 1km 직전 쉼터가 있습니다. 그렇게 기술 배워갖고 야 좋은 거 배웠네요. 500m 앞 직전 좀 쉼터가 있습니다. 원래는